사판함 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집에 재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가 또다시 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조금 이상한 층간소음 사건입니다. 늘 그렇듯 사건 현장에는 언제나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와 함께 단서 살펴보러 가시죠. 딱 봐도 좀 뭔가 이상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살펴보죠. 바로 첫 번째 단서는 7개월입니다. 7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2018년 6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자, 오늘의 주인공은 A씨 부부와 B씨 부부입니다. 원래 여기 살고 있었던 부부는 A씨 부부, 아래층 부부입니다. 여기에 B씨 부부가 윗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자, 두 부부가 위아래층에서 좀 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랫집 부부가 문제를 삼습니다. 아니, 위에 새로 이사 온 윗집이요? 너무 시끄럽게 해요.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합니다. 7개월간 수십여 차례 신고를 아랫집 부부가 한 겁니다. 결국 2019년 1월 몇 개월 만에 윗집 부부가 이사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간 윗집 부부가 아랫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거 뭐죠? 그런데 또 법원은 아랫집이 윗집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피해를 본 쪽은 아랫집일 텐데 오히려 윗쪽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자, 이 사건 뭔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고 도통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7개월 동안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잖아요, 아랫집이.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윗집의 층간소음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윗집이 오히려 아랫집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또 윗집 편을 들어줘요? 네. 이게 뭡니까, 이 사건? 아랫집 A씨 부부 윗집으로 이사 온 B씨 부부가 이 집을 매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아랫집과 층간소음 갈등이 극도로 벌어지게 되는데 예. 아랫집이 7개월간 수십여 차례 신고를 하고 그 신고 대상도 경비실뿐만 아니라 경찰에게까지 신고를 합니다. 결국은 윗집 부부가 층간소음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7개월 만에 다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아랫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최근 이를 받아들여 아랫집이 윗집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예. 그동안 층간소음 갈등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윗집이 불안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납니다. 그렇군요. 이 뭔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윗집 사람들이 불안장애와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단서에 숨어 있습니다. 단서, 빈집. 빈집. 어떤 얘기일까요? 어떤 빈집일까요? 자, 반전은 과연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소음이 날 것인가와 달려 있습니다. 윗집 부부가 여행을 갔어요. 당연히 집은 비었겠죠. 그런데 그때 윗집이 비었는데 아랫집이 신고를 합니다. 아, 윗집 층간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요. 아무도 없는 집에 무슨 층간소음이에요. 이런 신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윗집이 이사간 뒤에도 아랫집의 층간소음 신고가 계속 됐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윗집이 이사가기 전에 아랫집이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윗집에 굉음과 진동을 오히려 발생시켰다는 사실도 뒤늦게 일어납니다. 결국 아랫집의 습관성 민원 때문이었다는 게 반전인데 그럼 층간소음이 윗집이 여행가서 비었으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이들 부부는 왜 신고를 한 겁니까? 아랫집 부부가 이 보복성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갈등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풀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윗집 부부가 여행을 가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아랫집 부부는 윗집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고 신고를 하고 심지어는 층간소음 갈등에 따라 참지 못한 윗집 부부가 이사를 간 뒤에도 아랫집 부부는 윗집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고 신고를 반복합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아무도 없는데도. 예. 그리고 이 아랫집 부부가 특히 윗집 부부의 경우에는 이 집을 사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집을 사서 들어오기 전에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예. 4년간 거주하면서 윗집 부부의 행동으로 인해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한 번도 없음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되게 조용한 부부다. 조용한 부부라는 거죠. 어. 그리고 반면에 아랫집 부부의 경우에 이 윗집에 기존의 세입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들도 아랫집 부부의 반복된 층간소음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이사간 사실도 함께 발견됩니다. 아, 이거 뭐 황당한 일이네요. 아랫집의 부부가 뭐 습관성으로 민원을 하고 뭐 우퍼 스피커로 오히려 층간소음을 유발했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퍼 스피커로 이 층간소음을 아래층에서 보복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 쿵짝쿵짝. 자, 윗집에서 느끼기에는 상당히 뭐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리고요. 헤비메탈은 이렇게 윗집에 틀어놓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잠잘 수 있겠어요? 보시면요, 우퍼 스피커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천장이 흔들립니다. 야, 이거 뭐 해도 너무하네요. 박성 변호사님, 아랫집 부부가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아랫집 부부가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윗집 부부는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 소리, 비행기 굉음, 공사장 소리, 예, 헤비메탈 음악 소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층간소음 보복용 우퍼 스피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아랫집 부부는 우리가 보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소음 진동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래요?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윗집 부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도 이 소음과 진동을 그대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이웃 주민들도 이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예. 법원은 이를 토대로 아랫집 부부가 장비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를 합니다. 야, 이 아랫집 부부 보면 볼수록 좀 희한합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여기서 마지막 사건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세 번째 단서, 3천만 원 마지막 열쇠 돌려보죠. 법원은 아랫집 부부가 윗집 부부에게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이사한 집에 1년 1개월치 월세 1,960만 원도 물어내라, 지연 이자까지 더해서 3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판결을 내립니다. 왜 3천만 원일까가 좀 궁금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위자료 각 500만 원씩 1천만 원에 이사한 집에 1년 1개월치 월세 1,960만 원, 합치면 3천만 원에 가깝죠. 거기에 지연이자가 더해지게 되면 3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그동안 층간소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재산적 손해, 즉 위자료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인정해 왔습니다. 지난 6월에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을 두고도 이례적인 고액 판결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인정을 한 겁니다. 사실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통상 재산적 손해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판단하고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만 인정하고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상 층간소음은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 위자료만 인정하는 경우가 통상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사한 집의 월세 비용, 재산적 손해까지 인정한 이유는 법원이 보기에는 아랫집이 보복성 소음과 진동을 일으킴으로써 윗집 부부를 의도적으로 몰아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예. 의도적으로 몰아냈으니까 새로운 집을 장만하는 데 드는 비용, 재산적 비용까지 모두 배상하라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판결이죠. 왜냐하면 이사간 집에 1년 1개월치 월세까지 그냥 아랫집 부부가 다 줘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이사간 부부 입장에서는 1년 1개월치 월세뿐만 아니라 이사갈 필요가 없었는데 아랫집 부부 때문에 이사를 간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 집은 원래 윗집 부부가 매수를 해서 들어온 집이죠. 예. 자기 소유 집인데도 살지 못하고 나가서 세입자로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6월에 층간소음 피해 위자료 500만 원짜리 판결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언론들이 어떻게 썼냐면, 야, 층간소음 피해 위자료 500만 원 상당히 이례적인 고액 배상이다 라는 평가가 나갔었는데, 지금 3천만 원이면 몇 배 이상입니까? 다섯 배 이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까지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인정하게 되는데, 특히 아랫집 부분을 앞으로도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킬 경우 위반 행위당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간접관제 명령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층간소음도 일종의 환경 분쟁입니다. 환경 분쟁의 경우에는 지금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앞으로 발생할 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내용의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침해 행위를 하지 말라, 침해 행위를 할 경우 그 위반 행위당
얼마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 간접강제 명령까지도 추가로 덧붙이는 등 상당히 엄격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윗집은 조용한 편입니까? 아, 조용합니다. 다행이군요. 저희 집도 조용합니다. 박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